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올해 가장 핫한 차량이 있다면 중형 SUV보다도요, 높은 판매량을 자랑하는 현대차의 대형 SUV인 팰리세이드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9월까지 판매량을 살펴보면 8위에 랭크되어 있는데요. 없어서 판매를 못하는 대기 물량을 고려해본다면요, 아마 이러한 물량이 풀렸다면 단숨에 상위권까지 랭크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사이즈에 속한 대형 SUV임을 고려해본다면요, 정말 대단한 인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넓은 실내 공간을 원하는 패밀리를 저격한 팰리세이드는 지금 신청해도 수개월을 기다려야 원하는 옵션의 차량을 구입하기도 힘들 정도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기다리다가 지쳐서 다른 차량을 구입하는 분들도 주변에서 볼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높은 인기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충돌 테스트에 대한 결과는 출시가 된 지 거의 1년이 다가오고 있지만요, 현재까지 공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동차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안전성 문제죠. 신차를 구입하는 입장에서는요, 상당히 찜찜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팰리세이드의 충돌 테스트 결과에 대한 문의가 그동안 제법 있었습니다. 최근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호협회죠, IIHS의 충돌 테스트 결과가 드디어 공개가 되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요, 공유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충돌 테스트죠.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선 영상을 통해서 충돌 테스트의 장면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건 텔룰라이드의 테스트 영상인데 왜 텔룰라이드가 영상에서 나온 것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두 차량이 동일한 플랫폼을 사용하다 보니까요, 이번 IIH의 결과 발표 내용을 보면 텔룰라이드와 팰리세이드가 완전히 동일한 플랫폼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텔룰라이드의 자료만 공개되어 있습니다. IIHS에서 텔룰라이드와 팰리세이드가 동일하게 가정을 했는데요. 하지만 헤드램프나 시트, 그리고 일부의 어떤 자율주행과 같은 전자제어 장비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미리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IHS에 이번에 발표한 팰리세이드의 충돌 테스트 결과가 사실 지난 9월 8일 정도에 최초로 공개가 되었는데요. 혹시 추가적으로 뭐 자료가 변경되거나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한 2주간을 지켜봤는데요, 관련 자료를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게재가 안 되는 점을 파악해서 조금 늦게 최종 자료로 판단돼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혹시 뭐 시간이 많이 지난 나중이라도 팰리세이드의 충돌 테스트 실제 영상이 추가가 된다면 새로운 영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충돌 테스트가 진행된 IIHS는요,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호협회죠. 이름을 줄여서 IIHS라고 합니다. 글로벌에서 가장 공신력 높은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평가 결과는요, 놀랍게도 최고 등급인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여기서 놀랍게라는 말을 표현했는데요, 사용한 이유가 사실 있죠. 동일한 플랫폼을 공유하는 텔룰라이드의 경우 최고 등급보다 한 단계 낮은 탑 세이프티 픽을 획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텔룰라이드는 팰리세이드와 동일한 플랫폼을 공유하지만요, 헤드램프 항목에서 주변 광량 저하로 인해서요, 헤드램프 테스트는 최하위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전 영상을 통해서 텔룰라이드의 충돌 테스트 평가 결과를 미리 알려드렸기 때문에요, 팰리세이드는 과연 어떤 평가를 받을지 정말 주목이 되었죠. 특히 국내에서는 팰리세이드만 출시가 되기 때문에 팰리세이드의 충돌 테스트 결과는 정말 중요했습니다.
최고 등급인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를 획득한 점은요, 적어도요 미국 시장에서 그리고 글로벌에서 가장 큰 시장에서 안전성을 충분히 입증받았다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칭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팰리세이드를 소유하신 분들이라면 오너분들이겠죠. 든든한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충돌 테스트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테스트면서요, 자동차 제조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되는 스몰 오버랩에서요, A등급 이상 그리고 나머지 4개 항목에서 모두 G9등급이죠. 9등급을 획득한 차량은요, 탑 세이프티 픽으로 선정이 됩니다. 여기에요, 전면 충돌 회피 평가에서 기본적으로 베이직 이상이죠. 그리고 헤드램프 평가에서 양호 A등급 이상을 받아야 최고 등급인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팰리세이드는 어떤 항목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게 된 것인지요?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평가의 지표를 보는 방법부터 짧게 말씀드리면, IIHS의 신차 안전성 평가는요, 5개의 충돌 테스트의 항목에 따라서 G, 9등급 우수지요. 그리고 A, acceptable, 양호죠. 그리고 M, marginable, 좀 미흡하다는 뜻이고요. P는 pure, 열등우. 총 4가지의 등급으로 나눠서 점수를 평가합니다.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 등급을 받는다면요, 글로벌 시장에서 안전성이 입증받은 차량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곧 공신력을 얻게 됩니다. 대표적인 차량인 안전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볼보 차량의 경우 대부분의 차량이 사실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 등급으로 안전성을 입증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충돌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전 항목에서 9등급을 받았습니다. 모든 항목에서 9등급을 받은 차량이라면요, 안전성에서도 신뢰도가 느껴지는 부분인데요, 덕분에 이런 자료를 중시하는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에서는 팰리세이드는 좋은 이미지로 출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헤드램프 테스트 항목에서는요, G등급 국가요, M등급 마지널 등급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국내와는 사실 좀 조금 다른 환경이라고 할 수 있죠. 야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기본적인 안정도구가 헤드램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헤드램프 테스트에서 G등급하고 M등급을 받은 점은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쉬움이 커지는 이유라면요, 두 달 전에 알려드린 텔룰라이드의 경우요, 동일 테스트에서 헤드램프에서 가장 낮은 등급이죠. 억셉터블과 포어 등급을 받게 되면서요, 사실 최고 등급인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를 획득할 수도 있었는데, 바로 헤드램프 부분에서요 낮게 평가를 받으면서 탑 세이프티 픽을 획득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국내 제조사가 더욱 신경 써야 할 부분인데요,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동일한 평가를 받았다는 이런 부분들은요 아쉬운 부분입니다. 만약에 헤드램프 테스트에서 마지널 또는 푸어 등급을 받지 않았다면요, 텔룰라이드 역시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 등급을 획득할 수 있었고요. 반대인 경우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도 이러한 부분에서 만약에 푸어 등급을 받았다면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 등급을 이번에 획득하지 못할 뻔했습니다. 사실 2016년도에 신설된 헤드램프 테스트죠. 현대차 그룹에게는 단지 비단 어제와 오늘의 문제는 아닌데요, 2017년도에도 소렌토의 경우 시야를 야간시야죠. 야간시야를 확보하지 못하는 헤드램프 문제는 최악의 헤드램프라는 오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현행 차량이죠. 자세하게 보면요, 볼보 XC60의 경우 중앙부 오른쪽에 동물의 발로 추정되는 사진이 보이죠. 그리고 왼쪽에는 사람의 다리 부분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렌토의 경우 광량 자체가 부족하면서요,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의 모습도 구분하지 못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최근에는 LED가 적용되면서 해결되고 있지만 할로겐 차량에서 여전히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은 사실 석연치 않은 부분입니다. 이러한 점은 현대차 그룹이 과거에나 그리고 지금에도 관과하지 않고 개선되길 제조사에 건의해봅니다. 운전석 스몰 오버랩 테스트 평가에서는 최고의 등급을 받았습니다. 기입된 내역을 자세히 보시면요, 미국에서 판매가 되는 텔룰라이드 SX 트림이죠. 이러한 트림으로 테스트가 진행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동일 플랫폼을 사용하는 팰리세이드의 경우 테스트에 있어서 텔룰라이드로 대체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스몰 오버랩 테스트는 IIHS 평가 항목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항목인데요. 탑승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실제 테스트 차량도 오버랩 테스트 충돌에서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둥에 해당되는 B필러 중간에 있는 부분이죠. 중간에 있는 B필러가 차체 내부 안쪽으로 충격이 많이 들어오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운전석뿐만 아니라 조수석 스몰 오버랩 테스트 평가에서도요, 역시 최고의 등급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충돌 테스트가 끝난 후에 도어 부분을 제거하고요, 필러 쪽의 손상 정도도 함께 체크하게 되는데요. 이 정도 수준이라면 상당히 양호하고요.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탑승자를 잘 보호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면 충돌 테스트인 스몰 오버랩 테스트 평가에서도요, 역시 최고의 등급을 받았습니다. 또한 사이드죠. 측면부 충돌 테스트인 스몰 오버랩 테스트 평가에서도요, 역시 최고의 등급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몰 오버랩 테스트 과정에서 내부에 있는 더미 인형의 페인트가 묻어나는 정도에 따라서도요, 내부 안쪽으로 전달되는 충격량을 판단할 수 있는데, 이 정도 수준이라면 상당히 양호한 것 같습니다. 루프의 강성도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차체가 높은 SUV에서 전복 사고 시 상당히 중요하게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역시 9등급을 받았죠. 헤드레스트가 지지하고 안전하게 운전자를 보호하는 부분에서도요, 그리고 시트 항목에서도 최고의 등급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헤드램프는 앞에서도 M등급을 받았다고 알려드렸죠. 두 개의 트림이 테스트가 되었는데, 물론 LED가 장착된 차량에서는 최고의 등급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아쉽게도 할로겐이 장착된 트림에서는요, M등급을 받았습니다. 뭐 소렌토나 또는 텔룰라이드의 경우 비슷했죠.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측면부 좌우에 있는 부분들이 광량이 덜 확보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야간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헤드램프인데, 이런 부분이 반복된다는 것은 약간 의식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요, 꼭 신경 써주시길 기대해봅니다. 보행자 또는 전방의 물체와 충돌을 감지하고 방지하는 테스트에서도요, 역시 최고의 등급을 받았습니다. 유아 시트를 장착하는 난이도에서는요, A등급을 받으면서요, 이 정도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에서 가장 깐깐한 충돌 테스트인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호협회인 IIHS에서 실시한 충돌 테스트 결과를 통해서 팰리세이드의 충돌 안정성을 꼼꼼하게 분석해봤습니다. 팰리세이드가 IIHS에서 최고의 등급인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 등급을 획득하게 되면서요, 현대자동차는 올해 무려 13대 차량이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 등급을 획득하게 되었죠. 덕분에 미국 시장에서 최고의 안전한 차를 입증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제조사가 글로벌에서 가장 큰 시장인 미국 시장에서 안전성 평가에서 1위를 당당히 차지하게 됐다는 점은요, 정말 어쩌면 대단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안전성이 입증된 부품들이 사용이 되었는지는요, 사실 연못구름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자동차에 있어서 믿음과 신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요, 제조사 쪽에서 국내 소비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알려주기를 희망해봅니다. 세월이 지나더라도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안전이죠. 특히 나와 내 가족이 함께 이용하는 차량을 선택할 때는 IIHS의 자료나요, 또는 뭐 엔캡슐도 있죠, NHT, SAA 같은 공신력이 높은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관의 자료를 꼭 찾아보시고요,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못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국내에서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듣고 싶다면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공간과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요,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